닛산 IX 선입 몇 년식이라고 하셨죠? 14년식입니다. 14년식. 키로수가 48,000. 예. 오늘 이 차량은 흑기의 스로틀밸브의 D타입 하나, 터보의 D타입 하나, 그리고 중통 하나, 머플러 하나, 그리고 고스트팩 패키지 2번 하고, 그리고 냉각수 청까지의 2통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사장님, 그 영상은 한 2년 정도 보셨다고 하셨죠? 예. 대충 그 다 아시겠네요. 좀 많이 봐왔습니다. 아,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 말할 아까 저하고 대화하듯이 말씀하신 겁니다. 예, 예. 원래 무동력 달고 계셨는데 그 택배로 받으셔서 직접 설치하셨죠? 예, 직접 했습니다. 힘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.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. 아, 예. 일단 그때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. 아, 예. 본사에서 그런 거 잘하셨어요. 예, 예. 그 중통은 그때 사장님께서 못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받았고, 그리고 이제 탄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. 전부다. 예. 그리고 지금 타보시니까 좀 느낌 어떠십니까? 기존에 그 달려있던 제품하고. 그러니까 지금 속도 60에서 네. 그 어셀레이터를 떼면은 뒤로 당기는 형식이 좀 있었는데. 네, 예, 뒤당기는 형식. 예. 예.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. 아, 그 출력은 좀 어떠신 것 같습니다? 예, 괜찮아졌습니다. 좀 많이 좋아지고. 항속 주행도 이제 걸어보시면 기존 거보다는 아마 훨씬 많이 나올 거거든요. 예. 예, 그거 많이 이용하시고. 보통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아 단수를 한 단 올려가지고 악셀에서 발을 떼시면은 항속거리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. 예. 예, 그걸 좀 많이 이용하시면 예, 예, 연비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. 오늘 좀 시간이 늦은 관계로 영상을 좀 짧게 예. 예, 짧게 찍겠습니다. 오실 때 힘 안 드셨습니까? 아, 셀레드를 뗐거든요 지금. 아, 지금요? 예. 아, 70. 예. 예. 항속이 제일 잘 걸리는 속도가 보통 70에서 한 90 사이가 제일 잘 걸리거든요. 그걸 많이 이용하세요. 오늘 그리고 그 본사하고 저희하고 전부 다 이제 오늘 특별히 그 세 가지 이상 장착을 하시면은 50% 이제 저희들 행사를 하거든요. 예. 시 행사를 해도 사장님은 오늘 딱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오셔가지고 50% 바로 DC 받으신 거예요. 오늘 감사합니다. 예, 오늘 요 효과 많이 느끼시고요. 예.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좀 광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. 아무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. 예. 오늘 믿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. 예. 예, 다음에 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70km 이하.